드디어 추석 특집 가족을 학관 허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참 밝고 환한 모습이네요. 네.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아유, 이제 뭐 상들 다 치우고. 그쵸. 지금쯤이 이제 뭐 담소하고 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놔두고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보내시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명절 때 주부님들은 네. 손님 접대하랴 음식 차리랴 아. 더 평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추석 때 주부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 1위. 아세요? 뭘까? 명절 때 일 대신해주는 도우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 맞다고 생각하시는 박수! 오, 네. 네. 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도우미란 네. 다름이 아니고 누구냐? 남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분들이죠. 이런 네. 분들. 그래요. 네. 그러면 1년 내내 편해질 겁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남편은 네. 남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지 마시고. 네. 자, 가족을 아까 추석 특집으로 하는 시간. 오늘 또 남녀 양팀 소개하겠는데 네. 그동안 평소에 우리가 뵙지 못했던 분을 분들.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네, 먼저 남성팀 고양치 같은 편안한 남성팀 우리의 영원한 스타 남자팀 주장 가수 남진 씨. 네.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명 MC 왕종근 씨. 부드러움으로 여성 팬들을 꽉 잡고 있는 멋진 가수 유열 씨. 유쾌한 웃음의 전령사 개그맨 염경환 씨. 진행이면 진행,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없는 만능 MC 아나운서 신영일 씨. 남성팀 박수 앞서. 아, 좋아요. 네. 이에 맞서는 보름달같이 은은한 여성팀입니다. 아~ 언제나 젊고 유쾌하게 사시는 분이죠. 여성팀 주장 네. 삼이자씨. 삼이자씨. 지성미 넘치는 안방극장의 주인공 탤런트 양금석씨. 예, 양금석씨. 섹시한 미녀 모델입니다. 오미란. 오미란씨. 도전 주부가요스타의 상큼한 진행자 아나운서 박주아씨. 네, 박주아씨. 힘차고 밝은 여성팀의 막내 샤크라의 황보. 안녕하세요. 황보. 여성팀 화이팅. 박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남성팀 다시 한번. 와. 어디서 오셨어요? 유달리 우렁찬 네. 함성. 네. 아, 우리가 소개하겠다 이거예요. 네. 네, 서울 월천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다음. 네, 여성팀은 아, 예. 9호까지 네. 이게 뒤지지 어. 않는 팀이죠. 경기도 양주 꿈나래 어린이집 어머니회에서 오셨습니다. 꿈나래. 반갑습니다. 네. 순서 추석 특집 가족을 학관 폭탄 게임 말말말 네. 네, 폭탄 게임 말말말은요 저희가 드리는 주제어를 하나하나씩 이어가는 릴레이 게임입니다. 1대1 네. 대결이죠. 1대1 대결. 네. 남진 씨와 삼이자 씨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석 때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 떡이죠. 떡 이름 대기를 하겠습니다. 와, 무슨 떡 많네요. 많죠. 자, 폭탄 드보. 자, 잘 들,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먼저 남진 씨부터 공격 시작. 무지개떡. 무지개떡 성편. 무지개떡 성편 찹쌀떡. 무지개떡 성편 찹쌀떡 개떡. 무지개떡 성편 찹쌀떡 개떡 인절미. 무지개떡 성편. 아! 성공! 네, 성공! 예! 아, 네. 네. 예. 삼이자 씨는 저 어머니께서 네. 그 저 성편 빚을 때 예쁘게 잘 빚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삼이자 씨 같이 예쁜 미모에. 그럼요. 아, 맞습니다. 아니,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남진 씨가 네. 자기는 두 개 이상 못 넘어간대요. 어.
근데 네 개를 맞췄어요. 아~ 그래서 야 그거 놀래가지고 거기 놀래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떡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저 추석이니까 아무래도 성편은 한 도개쯤 먹어야 되겠죠. 아, 그래요. 어머니께 성편 잘 빚어주셨다고 감사해요. 저도 이쁘게 빚어요. 아 그렇습니까? 따님이 또 미인이잖아요. 아, 따님도 미인이. 그럼요. 아. 네. 남진 씨 무슨 떡 좋아하세요? 인절미 좋아합니다. 인절미 좋아하니까. 예. 쫄깃쫄깃한 걸로. 아 쫄깃쫄깃한 걸로. 예예. 예, 예. 혹시 뭐 저 이런 큰 일을 치르고 나면은 도와주십니까 부인을? 별로. 별로. 네. 뭐 하십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혼자. 혼자서. TV 보고 앉았죠. 저 도와주시고 그러셔야지 1년 내내 편안하죠. 자, 양금숙 씨와 왕진근 씨. 네, 네, 두 분께는요. 자, 네. 노래 실력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애창곡 대기. 애창곡. 네. 양금숙 씨 공격 씨. 잠깐만요. 왜요? 팝송도 돼요? 팝송도 됩니다. 강하게 나오시네요. 네. 네. 공격 시작. 님과 함께. 님과 함께 우수. 님과 함께 우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님과 함께 우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님과 함께 우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Help make it through the night.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임과 함께 우수 그다음 뭐였죠? 양금숙 씨 승리! 와! 야!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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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요즘에는 이제 양금숙 씨 출연했던 그 드라마에서 저 파랑새는 살아 있답니까? 있답니까? 있다. 있다. 예. 야 거기에서 나 그때 예. 노래하는 모습도 참 좋고 그런데. 아, 예. 원래 가수입니다. 원래. 예. 노래 아주 기가 막혀. 원래 가수는 아니고. 예. 예. 내고. 어. 그냥 뭐 음반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음반도 예. 내고 그랬어요. 예. 실력군이에요. 예. 다음 유현 씨, 오민환 씨. 네. 이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이름 많죠. 네. 총각 유현 씨가 그거 잘 알까? 어머님이 하시는 거 잘 봤으면 아실 거예요. 총각인데도 알 수 있는 게요. 거들어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효자시잖아요, 또. 예. 자, 유현 씨 공격 시작. 네, 먼저 대추. 대추 밤. 대추 밤 배. 대추 밤 배 사과. 대추 밤 배 사과 전. 대추 밤 배 사과 전 식혜. 대추 밤 배 사과 전 식혜 포. 대추 밤 전 사과 식혜. 아이고. 유현 씨 승리. 네, 맞아요. 예, 예, 예. 두 분 다 많이 하시네요. 네, 네. 많이 안 해요. 네. 네, 네. 무슨 남자 연기 네. 잘해요. 아니, 위치를 계속 연상하면서. 아, 이렇게 깐깐이 한 거 총각인데 결혼하면 부인 피곤하겠네. 대신해주시면 되죠. 예. 아니, 네. 다음 영경아 씨, 박주아 씨. 네, 이 두 분께는요, 학창시절을 생각하면서 교과목 이름 대기. 아시죠?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죠. 네. 예. 박주아 씨, 공격 시작. 국어. 국어, 영어. 국어, 영어, 지구과학. 국어, 영어, 지구과학, 수학. 국어, 영어, 지구과학, 수학, 물리 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뭐야? 박주아 씨 성공. 네, 알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얘기했습니다. 영경아 씨는 그 뭐 2 그런 거 안 배웠대요. 그때 잠깐 쉬었어요. 네. 이과에 가면은 문과는 물리 1까지 배우고요. 이과는 물리 2까지 배우거든요. 아, 어쨌든 게임은 재밌게 가야지. 너무 이기면은 이렇게 추석날 너무 남자답지 않아. 네, 좋았어요. 네. 이상하게 보기에는 머리가 밝은데. 다음 신영일 씨. 네, 황보. 두 분께는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명절날 했던 전통 놀이. 전통 놀이. 자. 신영일 씨 공격. 윷놀이. 윷놀이 자치기. 윷놀이 자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자치기 제기차기 고스톱. 윷놀이 자치기 제기차기 고스톱 널뛰기. 윷놀이 자치기 제기차기 고스톱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 자치기 제기차기 고스톱 널뛰기 그네
3번. 여성팀 150, 남성팀 100점 넣고 갑니다. 네. 추석 특집 가족을 안고 이어서 고요 속의 외침. 네, 고요 속의 외침은요, 시끄러운 헤드폰을 쓴 채 옆 사람의 입모양만 보고 노래를 이어가는 게임입니다. 네. 네. 자, 남성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정근 씨. 예. 자, 준비 시작. 아이.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빨리, 빨리. 처음부터 네 모습이 이러진 않았어. 처음부터 네 모습이 이러진 않았어. 커플이 빠빠니 빠빠.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될까. 고향 땅이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조만간 푸른 물에 노전나. 조만간 푸른 물에. 조각다리 떠 있고.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마음대로 불러. 마음대로 불러. 마음대로 부르래.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외로운 밤 깊은 밤. 인생이란 무엇인지. 인생은 즐거운. 야, 몰라.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자, 즐거워. 자, 빨리. 자, 빨리. 몰라, 이거는. 몰라. 빨리. 몰라. 빨리. 몰라. 빨리. 이거 몰라, 이거 몰라. 기찻길옆 오막살이. 아, 비가.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아싸. 보람찬 하루 일을 굳세어라 금순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됐지? 동구밭. 목차가 왜 이래? 과수원. 이상! 됐어. 아, 남성팀 수고하셨어요. 남성팀 겨우 송편 한 개. 네. 네, 여성팀은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지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양금성 씨부터 출발할게요. 자, 출발. 고향이 그리워도. 고향 땅이 여기서
노래는 즐겁구나 산 넘어 길. 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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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모를 것 같아. 노래는 즐겁구나 달아달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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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맨 가방을 둘러맨 까맣게 둘러.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잘 떠나자 후답으로 산고래 산에 고래 어물러 산 위에서 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비 내리는. 기다리는 호남산 라멘 열차에 해도 잠도 해도 다시 해도 잠든 밤하늘에 해도 잠든 밤하늘에 해도 짧은 밤하늘에 여성팀! 성편 한 개도 못 먹었어요! 만점! 이야! 완벽하네요! 여성팀은 정말 완벽주의구나! 박주아씨! 오늘 너무 좋았어요! 아주 대단했어요! 황보씨도 마찬가지였고! 이어서 가져가라 꼬! 넷이서 한방! 지금부터 저희가 드리는 문제는 정답이 4개 이상이거든요. 한 분씩 차례를 말씀해 주시고 신나게 몸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삼의자 씨 추석 때 제사 지내보셨죠? 그러면 차례 지냅니다. 그럼요. 그럼 네. 건좌습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건좌습우. 그거는 말 그대로 건, 마른 거는 자칫. 축축한 후저 질축한 거는 그렇죠. 오른쪽. 오른쪽. 네. 이렇게 제사상을 차릴 때 규칙을 담은 사자성어. 홍동백서! 홍동백서! 다음! 하나, 둘, 셋! 끝났고! 어동백서! 끝났어요! 시간 초과! 아니야! 시간 초과! 빨리! 어동백서! 어동백서! 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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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홍동육서! 백서! 홍동백서! 끝났어! 다시! 어동육서! 어동육서! 홍동백서! 백서! 두서! 미동! 미동! 다음! 마지막 하나! 건좌스부! 아! 그 예물이 있고! 어동백서! 백서! 어동육서! 육서! 두서! 미동! 두서! 미동! 조율이시! 정답! 아,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뭐 막내 우리 저 박주아 씨가 떡하니 받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믿어주십시오. 맨 뒤가 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이요. 최악했어요. 아, 벌써부터 괜찮아. 잘못하면
이제는 주장이나 잘해요. 성질 급해 갖고 내가. 아니 그러니까 자 준비. 네, 제사상 문제입니다. 역시 꽁치처럼요.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예.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7호 생선. 빨리. 갈치. 다음. 꽁치. 꽁치. 삼치. 아 꽁치는 예불에 들어가 있고. 삼치. 삼치. 갈치. 갈치. 가물치. 가물치. 멸치. 정답. 여성팀이 네. 맞추기는 잘 맞추는데 춤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왜요? 여성팀! 남성팀! 아 잠깐 잠깐! 남성팀 춤 되면은 점수 가져갈지도 몰라. 아 좋습니다! 음악 큐! 아, 예. 춤도 그게 그거네. 격하기만 하지. 네. 아니 춤 열심히 세는 좀만 주시죠 점수. 아 여기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자 다음. 네, 이 외에도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게 있는데 복숭아라고 합니다. 네. 복숭아는 옛날부터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해서 네. 절대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넌센스 퀴즈 드릴게요. 네. 야는 선이야처럼 이름 뒤에 붙여서 쓰는 전미사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름 뒤에 붙여서 쓰지 않는 야로 끝나는 단어. 어이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끝났어 끝났어. 자 세수대야 세수대야. 자 야 엄마야 엄마야. 아 좋죠. 엄마야 다시. 옹이야 옹이야 나고야 나고야 나고야. 하나 둘 셋 끝났어. 다시 빨리. 옹이야 옹이야 나고야 나고야 세수대야 에헤라디야. 정답. 어 좋았어요. 네. 자, 뭐 어디 멤버 체인지 하시겠어요? 우리 막내 두 사람 지금 영경아 씨하고 방금 아, 체인지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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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분위기 좋은데 지금 분위기 좋고. 어. 황보하고 오민환 씨는 멤버 체인지. 네. 어, 황보 씨가 맨 뒤로 오시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 네. 내가 또 후배를 또 육성하는 마음으로. 야. 취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아, 자, 어. 좋아요. 네. 아 근데 제가. 야. 무슨 밝힌 것 같잖아요. 온다 쇼입니다. 추석 특집 온다 쇼. 아 그야 힘들다. 아 문제. 네. 제59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가 감독상과 여우 주연상은 아니지만 신인상을 받았죠. 자 여기서 문소리 씨의 연기는 세계에 참 주목을 받았는데 이렇게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던 여배우와 영화. 강수연의 시바지. 강수연의 시바지 맞습니다. 좋아요. 다음. 은마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해숙. 은마는 맞아. 오지 않는다. 이해숙. 다음. 모르죠. 하나 둘 모르죠. 자 강수연의 시바지. 다음. 이덕화. 산월일이라 그만하지 뭐. 자 다음. 강수연의 시바지. 여배우. 강수연의 시바지. 시바지. 다음. 자 음마는 오지 않는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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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수의 아다다. 오정의 서편제. 맞아. 맞춰가지고 춤이 영 안 되네. 아이 왜요? 3일 다시 혼자 되네. 그러니까요. 참 좋습니다. 무슨 춤이라고요? 헐레벌떡 춤이라고. 아니 그런데 우리 팀은 멤버를 교체하니까 어. 영 별로. 그저 바꾸지 말라 그랬잖아. 별로. 반만 흔했지. 실속이 없어. 자 다음. 네. 자 하미자 씨, 그 네. 남진 씨의 히트곡 님과 함께. 네. 어떻게 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거린 같은 집을 짓고. 그래요. 여기서 가사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는 게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네. 뭘 할까요? 어.
자, 여름이면 자, 준비. 봄이면 씨앗 뿌려. 노래를 불러요, 노래. 봄이면 씨앗 뿌려. 스톱. 여름이면 꽃이 피네. 아. 가을이면 풍년 들어. 아. 겨울이면 행복하네. 정답! 아. 대표 갈아야 되네. 야, 아니, 대표 바꿔야 돼. 본인 노래잖아요. 내, 본인 노래. 내 노래가 나오니까 네. 내가 마음 여유를 가졌습니다. 아, 아, 이런 내가 막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던 차례 뺏게 불었어요. 네. 막내가 확실히 아주 그러니까. 겨울이면 행복하네. 네. 알기 어려워요. 예. 아니 외모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다음. 네,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렇다면 네. 말이 들어가는 속담. 아, 아이, 그렇지. 고삐가 풀려본 말. 아, 고삐 풀린 말. 답. 지금 문제가 뭐예요? 말이 들어가 속담. 천고마비. 천고마비. 에이, 예문에 있고. 보세요. 고삐 풀린 말. 고삐 풀린 말.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서 제주도로 보내. 맞죠. 답. 맞습니다. 주마가편. 그게 뭐, 뭐야? 뭐지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어렵게 가본 거죠? 혹시 겉비가 풀려본 말 풀려본 말 말을 꼭 외양간 고친다 그렇지 말이지 아, 말도 고쳐요 말도 고쳐 내 손이 안 고쳐? 누가 손만 고친데 말도 고치지? 말 가는데 소가 내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말 가는 대로 소도 간다 그렇지 답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서 제주도로 보낸다 맞아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 맞아 가는 말에 채찍질 칠했다 고삐 풀린 말 고삐 풀린 말 쳤다 아니, 아니다. 요 문제. 저희 팀 저 염경환 씨를 네. 제일 위로 올리면 안 돼요? 아, 마음대로 해요. 네. 아니, 아니 아무래도 보기에는 좀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4번 타자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니, 근데 여기 있으니까 우지는 못해 그쪽으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뭐예요? 이걸 안 뽑아야 쓰는 건데. 퀸지를 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바꾸셔도 돼요. 지금 바꾸셔도 돼요. 아니, 그럼 제가 한번 더 해버려. 제 위로 올라갈게요. 아, 위로. 위로 내가 올라가가지고 맞춤은 춤만 출게 나는. 아, 맞춤 제가 있잖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네, 알파벳 대문자를 잘 보면요.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M이나 V를 보면 단으로 접었을 때 M이나 V. 반 접었을 때 모양이 똑같죠. 맞죠. 좌우 대칭인데요. 오케이. 이 밖에 좌우 대칭인 알파벳 뭐가 있습니까? 저 W. W. 답. O. O. 그렇지. 답. A. 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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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답. 답.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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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네. 자. 쉬운 걸 맞히고 좋아하는 아이고. 남자들이니까. 하나 드려야죠. 네. 가져가세요. 네. 이번에도 맞춰보세요. 네. 네.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요. 남성팀이 좀 유리하죠. 요즘에 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그 선수들의 활약이 참 대단한데요. 일본에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야구 선수. 어이, 놀랐어. 박찬호. 박찬호. 자, 다음. 하나, 둘, 셋. 끝났어. 다시. 어, 김병현! 김병현! 최희섭! 최희섭!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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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엽! 어? 아! 다시! 박찬호! 박찬호! 자! 어, 최희섭! 최희섭! 봉준근! 봉준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맞아! 있어! 있어! 어, 그 다음에 김선우! 정답!
추억은 고향의 소중함을 느끼는 아주 가장 큰 명절인데요. 그렇다면 노래 가사에 고향이 들어가는 구절을 불러주시고 예. 제목! 자, 가세요! 그 사람 고향이 남쪽이랬지. 그래. 그 사람 고향이 남쪽이랬지. 맞아요! 맞아요! 꿈에 본 내 고향. 그래. 꿈에 본 내 고향이. 제목! 꿈에 본 내 고향. 다음! 고향 땅. 고향 땅이 여기서. 좋았어요. 다음! 빨리! 고향이 그리워도. 노래 제목! 똑같아! 똑같아! 반복해, 반복! 뭐가? 꿈에 본 내 고향이 똑같지. 맞아. 자, 예. 아, 고향이 그리워도. 노래 제목. 꿈에 본 내 고향이지.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 노래 제목. 노래 제목. 고향 생각. 아닙니다. 고향 땅. 고향이 남쪽이랬지. 고향이 남쪽이랬지.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좋았어요. 다음. 고향 땅. 고향 땅이 여기서 좋았어요. 다음.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 정답. 추석특집 액션, 액션 스피드 게임! 네, 1라운드는 저희가 드리는 제스처를 제스처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세요. 아, 남준 씨 출발! 잔치기! 아이, 뛰어! 007! 제임스 본드! 서고! 아아아! 보디가드! 부끄러움! 부끄러움! 성! 성! 최백씨! 화장실! 화장실! 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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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물! 지물 여기! 개요! 개! 개요! 개! 개! 원샷! 어? 아니 원샷! 저 취객! 망나니! 보겠습니다. 삼이다 씨부터 출발할게요. 출발! 장고 팔풀이 부채춤 아이, 씨름 아니야 샀다 아 얘기 안 돼요? 불렁스 어? 윷놀이 사방
왕비선.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이게 무슨 설날하고 빨리 가지고. 빨리. 빨리. 뭐 뭐? 씨름. 씨름. 식봉 식봉. 아, 스모. 스모. 좋았어요. 고무줄. 줄넘기. 줄넘기. 아니. 줄넘기. 줄넘. 저 뭐지? 이게 뭐지?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저게 뭐야? 이게. 그래 이거 그거. 줄넘기. 그래 이거. 고무줄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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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뜨기. 널뛰기. 그게 그걸 제자리에서 까야지. 뭐 성화 얘기하면 안 돼요. 응? 오페라 성화 뮤지컬 브루스 화사비 아 저 홀라 성창식 아 귀여워. 아이고 기약 아 격파 합기도 합기도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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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력 아이 뛰어 자, 빨리. 이쁘다, 참말로 이뻐. 검은 가야금. 검은고. 아, 얘기하면 돼요? 기생! 아, 기생! 고마워! 박수! 예! 가세요, 또. 네, 2라운드는 동물 문제인데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자, 남성씨 준비됐죠? 갑니다. 자, 선생님 맡아요. 빨리. 기린! 뭐야? 사슴! 사슴이 사슴이! 번데기! 말! 이! 뭐야? 벼룩! 뭐야? 응? 황초! 벼룩! 호랑이! 표범! 얼룩말! 쥐며느리! 돼지! 꿀벌! 벌꿀! 벌! 용벌! 왕벌! 개구리! 개구리 맞거니! 하마!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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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 잘 그린다. 뭐야? 저팔기. 자기 손자 아니야. 예? 네? 불 났고. 야, 어려워. 또. 그럼 어역은 또 교통경찰. 발레. 누가 막 얘기해? 누가 자빠졌어?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 야. 생쥐! 어, 세양쥐, 시골쥐, 서울쥐, 날쥐, 줄무늬, 다람쥐! 어떻게 다람쥐야? 형벌 또 맞췄잖아. 연! 오징어! 연! 해파리! 문어! 낙지! 산낙지! 아니 세상에 뭐지 안붙여네. 아 사마귀! 아이고 그만! 두 개 맞지! 네 자리하세요. 네. 네 희한한 그림을 맞춘 분들이 신기했는데요. 여성팀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삼미자씨! 자 시작합니다. 뭐? 빵
쥐, 다람쥐. 아, 다 동물이에요? 토끼. 바둑이. 개. 어, 수다, 아니. 뭐야? 코알라. 물개. 양. 양, 양. 양. 저 뭐야, 강아지. 머리를 크게. 첫 게임에, 개도. 첫 문제에서 다 끝났어. 가만 있어봐. 여기서. 뭐? 한번 그냥 그려. 쥐. 아니잖아. 곰. 펭귄. 길게 생각하면 안 돼. 짧게 생각해야 돼. 그래. 너 잘한다. 아. 눈사람. 곰. 반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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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안 그리고. 잠시만, 나 누군지 알았어. 나 누군지 알았어. 어떡하냐? 네, 가족미술관은요, 저희가 드리는 그림을 보시고 그 제목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아 씨가 전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림 바로 맞췄죠.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힌트를 잘 들으시면 답이 있어요. 그래. 제가 미대를 네. 나왔어요. 네, 누가요? 그래요. 제가 미대 나오셨어요? 네. 와, 기대되네요. 아무도 안 믿지만. 네, 아, 오늘 한번 다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다 주면 저희가 맞추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아, 힌트 많이 대머리 독수리도 제가 드렸잖아요. 어, 그래요. 자, 첫 번째 그림 감상하십니다. 보십시오. 네, 19세기 프랑스 화가 오딜롱 르동의 작품입니다. 자, 삼이자 씨. 네. 일단 딱 보고 무슨 뭐가 연상이 가을, 됩니까? 네, 가을에 가을, 밤, 꽃. 가을에 네? 네. 감. 네. 뭐 등등 해가지고. 네. 그럼 제목을 한번. 풍경 지어보세요. 가을이 열리는 풍경. 가을이 열리는 멋진데, 풍경. 양금숙 씨는 남자. 남자. 꽃. 남자 꽃. 오. 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피곤한 모양이에요. 편 안 해줘요. 어? 일을 많이 하신 분이 피곤하다. 일단 글자 자, 공개할게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 글자 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글자 수 공개. 어? 모두 일곱 글자입니다. 일곱 글자? 네. 자. 꽃 속에 자는 남자. 자, 아, 정답! 비슷해요, 아니고, 정답! 유여씨! 비슷한 게 나왔어요. 꽃 속에 쉬는 잠든 남자. 정답! 오케이. 정답! 꽃 속에 잠든 남자. 잠든 남자! 공개! 정답! 예! 와! 이야! 아니, 어떻게? 예? 아니, 아까 네. 먼저 여기서 꽃 속에 자는 남자. 거의 힌트가 나왔어요, 여기서. 네. 이야! 미대 나왔어요. 그래요. 자, 이 르동이라는 화가는요 상징주의 대표화가로 꿈이나 꽃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작품 감상 주세요. 어? 뭐하는 거예요? 네, 이 그림은 네. 여자입니다. 여잔데 잘 들으세요. 네. 지금 자신의 옷을 이렇게 펼 저 들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생각. 삼이자 씨. 옷 벗는 여자, 옷을 잠들려는 여자. 아, 잠들려는 여자. 네, 네. 박주아 씨.
잠옷을 갈아입으려는 여자. 어, 잠옷을 갈아입으려는 여자. 아니, 황보 씨. 잠옷을 벗는 여자. 황보 씨는 뭐 같아요? 침대에서 가슴 부기. 네? 어떻게? 뭐, 뭐라고 그랬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침대에서 뭐? 가슴 부기. 가슴? 아, 가슴 보는 여자? 정답! 네. 아, 잠깐.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예요. 네. 네, 황보 씨. 가슴. 가슴. 가슴? 아, 아니고. 자, 정답, 자신의 에모 정답. 에모. 자, 사미아 씨. 에모. 에모. 다음. 오미란 씨. 속옷. 속옷. 자, 힌트를 잘 들어보세요. 여자. 자, 여자. 14세기 유럽에 잠옷. 잠옷. 아닙니다. 잠깐. 14세기 힌트. 유럽에 페스트가 유행을 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것과 연관이 정답. 있습니다. 정답, 정답 나왔어. 유현 씨. 페스트. 페스트 나왔어요. 페스트. 두 글자인데요. 어, 정답. 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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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정답. 예. 야. 유현 씨가 거의 뭐 공부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페스트. 페스트. 나는 페스트. 빈대를 생각했어요. 빈대, 양경수씨 빈대. 아니, 어.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저 아가씨가 네. 굉장히 표정이 가려워하는 표정이거든. 가렸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간지른 모양이다. 이 그림은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화가는 일상적인 소재를 포착해낸 풍속화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저기 잘 보니까 그룹 보이네요. 어? 여기 뭐 하는 거 안 보이네요. 근데 황고씨가 뭐 아까 가슴을 뭐 열, 가슴을 본다. 어, 진짜 네. 생각지도 못할지. 뭐. 거기까지도 했었는데. 자, 다음 세 번째 작품 감상 주세요. 어? 네, 이 작품은 네덜란드 화가 알마 타데마의 그림입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일단 남진 씨. 네. 뭐가 또 뭘 사랑한다고 표현하니까 자기 별로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자, 거기에서 깊이 생각하세요. 마땅치 않아. 빨리 연구하세요. 빨리 연구해. 마땅치 않아. 마땅치 않다고. 저기요. 남자가 뒤돌아봐줬으면 하는 청원. 표정이죠, 여자가. 자, 황보 씨. 외면. 외면. 비슷해요. 자, 황보 씨 외면까지 했죠? 자. 거기에서 비슷함이 있습니다. 네, 글자 수. 글자 수 공개. 네 글자. 네. 네 글자. 삼현 씨. 저기 저 둘이 네. 뭐 생각을 다툼. 생각. 자. 비슷해요. 정답. 비슷해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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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견. 의견. 의견을. 어. 의견이 달라져. 아, 이쪽 좀 스르미로. 차이가 나는 거야. 제 글자로. 의견이 달라져. 의견 차이. 의견 차이 공개. 의견 차이. 어. 정답. 와. 예. 네. 생각 네. 어려운 알았어요. 문제였는데. 아, 삼재수 놀랍네. 그래요. 자, 가면 되니까. 19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알마 타데마는 고대 문명을 사실처럼 재현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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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뭐 네. 얘기를 하니까 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갖고. 아, 그래요.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예. 보려고 한다고. 아, 박수 크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아, 흥미진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셨죠? 지금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요 060-700-0900번으로 지금 전화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으로 힘을 내시기 바라면서 최종 순서 불협화음 노래방! 네, 불협화음 밴드가 엉뚱한 멜로디에 붙여 부르는 노래를 잘 듣고 가사만 듣고 노래 네.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요. 자, 불협화음 노래 밴드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박수 주세요. 자, 가사를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소개와 더불어서 문제 첫 번째가 나갑니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불협화음 개그맨 윤선희, 허승재, 이재훈입니다. 좋은 추석 보내세요. 음악 주세요.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을 먼다 해고 아가씨 두 눈을 멀다 반짝거리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니 얼마나 예쁘 얼렸어! 남순! 남순 키! 여기 마음이! 마음이 고와야 정답! 노래! 마음이 고와야 여자니 얼마나 예쁘다 노래! 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것도 한정 앞에도 들렸고 다시
아가씨 겉으로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모아서 정말로 나는 바랜데 얼굴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문제 남진 씨가 맞히시고 뭐. 노래는 두 분이 부르시고 네. 뭐이 노래만큼은 어 진짜 찰떡궁합 네. 그, 네. 어. 그대로 완벽한 점수를 가져왔어요. 네. 두 분은 어떤 사이입니까? 남진 씨하고. 네, 다음 두 번째 문제. 네, 주세요. 눈눈눈눈 프라임을 사이만던 난된 나를 황봉! 나라 나라 밝은 나라 그럼 너 정답! 달타령 정답! 표정 좋은 표정 맞고 이런 표정 맞고 추석을 맞이한 우리 가족 여러분께 인사 간단 드리세요. 아 저희 가족은 딸 아이 둘인데요. 명주야 화이팅. 예 잘하세요. 자 다음 아 여성 팀 보세요. 지금 뭐 작전 짜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희 꼭 이겨야 된다고 지금. 여성 팀 보세요. 네, 가구가 대단하네요. 가구 대단합니다. 자, 더! 자, 파이팅! 나나나나나 나나 때문에 괜한 자책하지 마 괜히 미안해지고 괜한 자책감만 느껴 너와 나 함께 할 때에 그냥 좋아 전거뿐이야 아, 양도순 채! 맞다! 괜찮아! 아니, 그건 이정훈의 반! 반! 정답! 예! 네, 주세요. 오늘 추석이구나.
짝에 물만 기름진 문정 정답! 좋은... 잠깐 나왔어요 삼자씨 고향 무정 아니오? 실폰 고향 정답! 삼자씨 노래 삼자씨 드리세요 가족 친지에게 네. 네 제가 아주 끝까지 집에서 싹 설거지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식구들한테 다 맡기고 나만 싹 빠져나와서 미안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즐거운 추석 보내자 네, 네. 와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자 다음 네.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게 야수만 세월에 흐른다 해 또 당신이 없으면 나는 뭐 살아갈게 누가 이 세상을 해준다 왜 그래? 왜? 그 대표님 지금 남진 씨 노래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가족 친지. 예. 이번에는 이번 추석이 정말 다른 때보다 조금 서운한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태풍 피해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추석은 정말 그런 어려움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한 가운데 추석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도 네, 네. 그리고 집사람에게도 예. 네. 동생들하고.
고스톱 치다 나왔거든요.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네. 나중에 들어가서 저기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의 마음 여러분에게 박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 특집 가족을 아깐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남진 씨 최종 점수 보기 전에 남진 씨의 노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듣기 힘든 노래입니다. 한 번 더 청해봐야죠.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가운데로 오시죠. 예. 준비한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오늘 아마 이 분위기가 어질까 싶네요. 둥지라는 노래죠. 둥지. 네, 둥지로 들어가. 채워주고 싶어 네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게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아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든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게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눈 팔지 마 여기 둥지부터로 지난 날의 꿈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아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있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아주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 열렬하게 박수와 함성을 보내시네요. 와! 어? 어휴, 참. 아유, 수고들 하셨습니다. 양팀, 뒤로 돌아서 열심히 응원해주신 주부님들에게 인사드리세요. 자! 예, 최종 점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삼자 씨, 남진 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가운데로. 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양팀 일로 오십시오. 예. 네. 자, 모처럼 양팀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네. 이렇게 가까운 분들 모시고 네. 오랜만에 가족을 약간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가족 오락관 여러 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한 말씀 하시고. 네, 우리 저 가족 모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모두가 다 함께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 오락관. 아, 최종 점수. 아, 야, 좋았습니다. 최종 점수 몇 대?